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누구랑 식사인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최소한 선거와 관련되어 그 누구와 식사했다고 확실하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와 관련된 사람하고 식사했다는 건 제가 기억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김아영이 112 신고 등등했던 것은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자, 이 녹음 주고받고 하는 이런 예, 그것이, 그것이 우리 증인이 보고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균 6.5일 걸리던 것이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분출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을 후보 계획을 잡은 거예요. 며칠까지는 이것이 방송돼야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누가 기획했어요?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요. 점심을 누구하고 먹었는지 지금 밝혀주세요. 전에 말할 때 저도 지금 기회가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아니 저 저녁에 먹은 거는 또렷이 기억나고 그 다음날 배워간 건 또렷이 기억나는데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저녁에 기억나는 거는 제가 갈무릎에 손을 손톱 워낙 많이 다쳐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기억이 나. 자 점심 결제가 17시에 됐습니다. 그럼 꽤 오래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세요. 거기서 모든 기획이 2차 공작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저의 사실 무거리입니다. 그만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것은 축소 발표까지도 모든 것이 거기서 기획됩니다. 그거 밝히세요. 저의 사실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이 아닙니까? 아,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제가 그런 걸 했다고 하면 기억 안 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누구랑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최소한 그런 모의를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증인께서 그날 누구하고 식사를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변 안 하는 거다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기억나지 않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윤재호 의원 질문해 주세요.